정권이 들어왔을 때 김포시가 어떤 방면에서 더욱더 나아질 건지, 아니면 이걸 좀 더 어떻게 활용해서 저희 그 김포시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질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. 아무리 도시가 발전하고 편리한다 하더라도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지역의 가치, 그 도시의 가치는 담보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. 그래서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아마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환경 중심의 그러한 화부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, 그게 김포의 GTX의 노선이 그러한 경제적 이득이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도시의 가치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내기 위해서는 이 철도망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고요. 토크 콘서트를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. 되게 떨리고 그랬지만 시장님과 동기분들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공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이 조금 선 기분이었고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공무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되게 좀 어렵고 뭐 딱딱하고 그래서 질문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는데 되게 말씀도 허심탄회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